대기실에 날아온 아린 수빈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유닛으로 돌아온 비투비 포유.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셋, 넷. 비투비 안녕하세요. 비투비 포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기다려서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아, B2B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게 2년 만이라서 굉장히 감회가 남다른데요. 얘들아, 이제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 우리 군필돌이다. 오 마이 갓. 네, 기다리느라 수고했습니다. 아, 예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Show Your Love 댄스곡이라고 들었어요.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문바톤 장르의 댄스곡으로 Show Your Love처럼 사랑을 보여주자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B2B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멜로디 사랑해요 뮤직뱅크. 저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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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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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무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무대에서 여기 집중해서 보면 좋다 하는 포인트 세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19 댄스, 그리고 B2B의 비주얼,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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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B2B4U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수빈이의 TMI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빠른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민혁 선배님, 저를 볼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와, 다 가졌다. 나. 감사합니다. 부럽네. 아, 부럽답니다. 푸니엘 선배님이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이모티콘은? 이거요. 오. 그렇다면 상섭 선배님이, 죄송해요, 창섭 선배님이 멜로디에게 추천하는 오늘의 야식 메뉴는? 순대볶음. 아, 나이스, 나이스. 엔딩 요정 은광 선배님, 무대 엔딩에 잡혔을 때 어떤 생각하세요? 코로나 물러가! 물러가! 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B2B4U의 엄청난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자, 그 전에 아주 레트로 리듬이 기가 막히죠. 여자친구의 마고 먼저 들어볼게요. 네, B2B4U도 곧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놓치지 말고 다 같이 기다려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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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